KBSN 라디오 특집 생방송 나누면 행복한 라디오쇼. 엄마에게 희망을, 상우에게 꿈을. 안녕하세요. 화이트앤 라디오 아나운서 정병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익선입니다. 네, 가정의 달이자 감사의 달인 5월. 소중한 사람들, 내 가족들과 잘 보내고 계신가요? 네, 평소에 쑥스러워서 하지 못했던 말들을 일부러라도 표현하기에 딱 좋은 게 요즘입니다. 그렇죠. 왜 안 하던 거 하고 그래? 5월이잖아요. 이게 가능하죠. 맞습니다. 사랑과 감사의 마음이 넘쳐나는 5월은 우리 이웃들도 둘러보고 또 나눔을 실천하기에도 정말 좋은 때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요, 저도 오늘 왔습니다. 그래요. 나누면 행복한 라디오쇼, 이른바 나행쇼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잘 오셨어요. 우리 이익선 씨. 우리나라 1호 여성 기상 캐스터입니다. 어머, 저를 아세요? 최초의 여성 기상 캐스터. 그렇죠. 저도 많이 봤어요. 초등학생 아니었어요? 이렇게 나이가 스스로 공개하시는군요. 아니, 근데 그 네. 학부 때 원래 대학에서 아동복지학도 전공하시고 맞습니다. 평소에 좀 관심이 많으셨나 봐요. 예, 저는 그 원래는 구연동화 쪽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구연동화? 예, 그 네. 그쪽이 제가 하고 싶었던 일과 관련되어 있어요. 성우 구연동화. 아, 예. 그렇구나. 근데 이제 이상하게 네. 방송을 하면서도 장애인, 노인 그리고 또 힘겨운 이웃들과 관련 있는 방송을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네. 이제 쭉 해오신 방송도 그렇고 평소에도 그 나눔과 봉사활동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어때요? 저요? 갑자기 주저되네. 저는 제가 가진 재능을 가지고 재능 기부 정도를 하는 거지 많이는 못 하고 있어요. 또 이렇게 겸손하게 또 남모르게 봉사하고 계신 거 제가 다 알고 있어요. 이익선 씨. 사실은 네. 저 오늘 나행쇼에 네. 오면서 이 생각했어요. 어떤 생각이요? 상우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준비된 이야기인데 네. 조금 이따 들으시겠지만 상우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그 순간부터 상우 생각만 했어요. 상우 생각만 하고 어젯밤에 네. 상우 꿈을 꾸려고 하고 오늘 상우랑 좋은 인연이 닿도록 많은 분들 마음 움직여야지 이 욕심 가지고 왔어요. 도대체 상우가 누구냐 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네. 자 저희가 이렇게 좀 나눔 관련한 특집 방송을 종종 합니다. 우리 네. 청취자 여러분들의 사랑과 격려에 보답하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네. 방송이라면 또 이렇게 공익을 위해서 앞장서고 고민해야 될 게 아닌가 싶은 마음에 저희가 이렇게 나눔의 날 오늘을 네. 나눔 행복의 날로 정해서 YTN 라디오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 이 나눔을 실제로 방송으로 참여로 여러분과 네. 함께하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요. 오늘 저희가 매번 한 이웃의 사연을 방금 말씀하신 그 상우거든요. 네. 그 사연을 중심으로 진행하거든요. 네. 광고 듣고 오늘의 주인공 만나보겠습니다. 배우 박소연 밤마다 걱정입니다. 제발 대리운전 불러서 귀가해 주세요. 사고라도 나면 여우와 토끼는 누가 먹여 살려요. 2588, 2588이 있잖아요. 좌우로정렬, 좌우로정렬, 2588, 2588. 눌러줘요, 눌러줘요, 2588, 2588, 2588. 항공권도 매진이야. 실시간 빠른 항공 호텔 예약 시스템, 온라인 투어. 가격이 싸니 일정이 별로야. 알뜰하고 품격 있는 여행은 온라인 투어. 에어텔, 교통패스, 각종 입장권. 복잡해. 여행의 예약을 한 번에 온라인 투어. 기억하세요. 여행의 모든 해결 온라인 투어. 온라인투어.co.kr.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산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을 30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031-497-0561. 좋은 상품만 골라 글로벌 자산 배분하면서 관리도 받고 절세도 하고 싶다. 는 고객님, ISA, 해외 주식 투자 전용 펀드까지 다양한 절세 방법이 미래에셋증권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ISA, 해외 주식 투자 전용 펀드, 미래에셋증권으로 이사하라. 투자 손실에 유의하세요. 롯데가 만든 보일러. 정말? 참 좋은 가스 보일러. 우와. 30년 기술이니까 역시 믿을 수 있는 가스보일러. 써본 사람들이 추천하는 롯데 가스보일러. 롯데 가스보일러. 아,
자, 여러분 다 모이셨죠? 이제 일정 변경해서 네 번째 쇼핑센터 방문합니다. 가이드 멋대로 일정이 마음에 안 드시면 인터파크 투어로 가시든가. 해외여행 가이드 인터파크 투어에서는 미리 확인하고 간다. 오 마이 가이드! 가이드 실명제로 더 즐거운 여행 인터파크 투어. 나누면 행복한 라디오쇼 나행쇼 엄마에게 희망을 상우에게 꿈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할 텐데요. 병진 씨 네. 이제 오늘 주인공 만나봐야죠. 네. 자, 이 주인공도 소개해드리고요. 저희가 또 주인공과 여러분을 연결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야죠. 우선 오늘 주인공은요. 저희가 매일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께 소개하고 있는 17살 상우입니다. 네. 저희가 방송이 10시 54분, 뭐 2시 50분, 뭐 6시 그리고 밤 10시에도 나가거든요. 거의 네네. 11시 다 돼서 나가면서 여러분께 계속 사연을 소개해드리고 있어요. 네. 어머니께서 홀로 상우를 키우고 있습니다. 이 아이는 8살 때부터 왼쪽 청력을 잃었어요. 아이고. 지금은 네. 오른쪽 귀마저 잘 안 들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네. 점차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어머니가 또 아프세요. 네. 생계를 어머니께서 책임지고 계신데 홀로 상우를 키우면서 건물 청소, 쓰레기 줍는 일들 하면서 돈을 버셨지만 당뇨 합병증이 오면서 아 이게 무서워요. 쓰러졌습니다. 네네. 그 이후로 좀 경제활동은커녕 거동 자체가 지금 불편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여러분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인데요. 네. 방송 들으시면서 우리 상우의 손을 내가 잡아주고 싶다 하시는 네. 분들 이 어머니께 내가 힘이 돼주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1688-3570 정기후원 전화로 보통 안내해드리는데요. 정기후원을 하실 수도 있고 네. 또 다른 방법으로 후원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선택이 가능하니까요. 1688-3570 이 번호 좀 기억해 주세요. 자, 그리고 또 여러분께서 이 시간에 운전 중에 방송을 듣고 또 지금 당장 이 전화번호를 기억했다가 못 전화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 YTN 라디오가 FM 94.5MHz입니다. 네. 그래서 0945, 샵 0945로 문자를 주시면 네. 저도 동참하고 싶어요. 이렇게 문자를 남기셔도 좋고요. 네. 그리고 여러분께서 이 주인공을 응원하는 메시지를 적어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그분들 중에서 추첨을 해서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워터파크 원마운트 티켓 준비되어 있거든요. 자,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네. 100원에 이용료가 들어가는 샵 0945번으로 문자 참여도 가능하니까요. 이쪽으로 주시면 저희가 그 후원 전화로 같이 연결해 드릴게요. 네. 1688-3570. 이 번호가 일단 우선이죠. 그렇죠. 정기 후원 전화도 가능하고 일시 후원도 가능한 1688-3570. 3570. 네. 자, 그럼 우리 상훈의 사연 만나볼까요? 김장훈 씨의 목소리라고 합니다. 들어보시죠. 상우야. 전상우. 전상우. 뭐야? 나 불렀어? 우리 밥 먹자. 상우의 목소리를 들으려면 엄마는 늘 목청껏 불러야만 합니다. 8살 때 왼쪽 청력을 잃은 17살 상우. 말하는데 아이가 막 귀가 유치원 때부터 귀가 새빨개지는 거예요. 그렇게 그 전에 계속 캐면서 엄마 귀가 아파 막 그래 열이 나 열이 불덩이 같고 근데 해줄 게 없어 이게. 그러니까 지가 급하니까 애기가 냉장고에 냉동실에 머리 박고 물병 가지고 귀에다가 하고 그게 한 4-5년 그러더니 중학교 들어갈 쯤 돼서 아예 귀가 망가져서 그런지 하여튼 상우의 귀가 잘못되었다는 걸 알았지만 엄마는 발만 동동 굴러야 할 뿐 해줄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때 MRI 찍을 형편이 정말 안 되고 얼마예요? 그랬더니 뭐 120에서 150 든다고 간호사가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걔네가 내가 그 형편 안 되니까 CT라도 일단 찍어주면 걔네 좀 나오지 않겠냐고 그랬더니 소아과를 이렇게 가라 그러더라고요. 돈이 없으니까 알았어. 그러면서 조금만 참아봐 이러고 말는 거죠. 아이를 못 해주고. 그렇게 치료 시기를 놓친 상우는 왼쪽 청력을 아예 잃게 됐습니다. 학교 공부하다가도 막 빨개지면 애들이 루돌프 사슴기라고 막 놀린다고 징징징징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뭐 어떻게 해줄 수 없는 거예요. 병원에서는 뭐 안 된다라고. 그래서 중학교 들어가서 학년 바뀔 때마다 선생님한테 편지를 썼죠. 양 가운데다 이렇게 좀 앉혀줬으면 좋겠다고. 혼자서 어린 상우를 키우며 엄마는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상우의 청력을 되찾아주는 것 하나만 바라보고 살았던 엄마였습니다. 제가 암 수술 받고 당뇨 있고 그래서 일을 못했어요. 정보보조금 한 35만 원 가지고 살다가 거기 청소하는 사람들 뽑는 달에서 거의 희망 일자리가 선생님하고 같이 거기도 가고 했는데 이렇게 엄마로서 열심히 살아왔지만 갑자기 당뇨 합병증으로 쓰러지면서 이제는 상우가 소리를 잃어가는 걸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풀 뽑다가 쓰러졌죠. 병원에 갔는데 콩팥이 신장이 50% 이상이 녹아서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큰 병원으로 가야 된다고 5%도 안 남아있대요. 먹고 싶은 거, 예, 먹고 싶은 거. 내가 뭐 만들어주지 못하는데 뭐 있는 걸로 먹은 것만 고마워. 다 가져올까? 엄마가 쓰러지면서 어디 상우는 여기, 아들에서 엄마를 돌봐야 하는 보호자가 됐습니다. 이것도 다른 방은 괜찮고 다른 데는 17살 힘들다 투정 한번 부릴 법도 한데 상우는 지금이 엄마에게 받은 사랑을 갚을 기회라고 말합니다. 부모님 원망한 적은 없고요. 그냥 자 좀 더 잘했으면 할까 싶은 마음밖에 안 들어요. 불쌍하죠. 어릴 때부터 자기 몸 제 관리도 못하시고 자식들 뒷바라지 하시는데 저희 그것도 모르고 그냥 자꾸 부모님 앞에서 막 쪼르고 뭐 해달라 하고 저거 해달라 하고 근데 하실 수 없는데도 그걸 하시려고 하시고 이런 상우는 엄마에겐 어떤 상황에서도 살아가야만 하는 살아내야만 하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제가 좀 힘들고 하잖아요. 저 힘들고 하고 마음이 안 좋아지고 그러면 와가지고 박여사 그러면서는 다리 주물러주고 팔 주물러주고 엄마 힘들지 내가 팔베개 해주기고 그리고 신장도 지가 준다 그래요. 미성년자는 엄마 이식을 할 수가 없대. 그러니까 내가 고등학교 졸업하면은 엄마 신장 줄게 된다고 어떻게 그걸 달라 그래요. 기도 한 적이 안 좋은 애한테. 상우의 마음도 엄마와 같습니다. 점점 소리가 들리지 않아 두려운 상황에서도 상우를 힘나게 하고 꿈꿀 수 있게 하는 건 바로 엄마입니다. 원래 중학교 때 공부를 거의 안 했는데 근데 이제 중3 내 때도 이제 그때 엄마가 이제 투석에 막 하진탐이었고 제가 이럴 때가 아니구나. 나 지금 뭐 하는 거냐 이게. 버팀목이 있어야 되는데 저 엄마 혼자 아프시고 뭐 하시는 거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때부터 이제 제대로 맘 잡고 공부를 했던 것 같거든요. 계속 공부해서 최대한 좋은 직장 자리를 구해가지고 대학교도 들어가고 최대한 부모님 살게 해드리고 싶어요. 엄마에게 상우가 꿈이었듯 상우도 꿈을 이루어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싶습니다. 도와주는 걸 좋아해요, 사람들한테. 뭔가 불이익을 당해도 상대방이 이렇게 편하게 해주는 그런 게 제가 좀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꿈이 사회복지사예요. 그리고 엄마는 아들이 조금이라도 나은 청력으로 자신의 꿈을 이루는 모습을 보고 싶은 희망을 갖습니다. 더는 안 바라고 그냥 귀나 좀 저에는 하고 싶은 게 많거든요. 근데 귀 때문에 귀가 한쪽이 안 들리니까 다 제약이 되잖아요. 어디 취업을 하려고 하더라고. 귀가 한쪽도 안 들리는데 아무래도 제약이 많죠. 뭐 그러니까 귀가 좀 잘 들려서 지가 하고 싶은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저희 엄마는 이제 천이랄까? 천. 이런 천. 옷감 만든 천. 보잘 것 없는 존재라고 보는데도 천이라는 게 되게 얇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활용을 하면은 사람들한테 따뜻한 옷이 될 수도 있고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엄마. 늦은 나이에 낳으시놓고 그 힘든 모습 하나도 보여주시지 않으시고 일단 나 키워주신 거 고마워요. 또 엄마한테 진짜 열심히 일해서 갚아드리고 싶고 웃을 수 있도록 바꿔줄 테니까 조금만 믿고 기다려주세요. 사랑합니다. 한 통의 전화가 상우의 꿈이 되고 엄마의 희망이 됩니다. 정기 후원 전화 1688-3570 1688-3570번으로 여러분의 사랑을 보여주세요. 지금까지 가수 김정은이었습니다.
네, 김장훈 씨 좋은 일 많이 하시는데 이번에도 도와주셨어요. 네. 자, 상우군 지금 17살이죠? 그렇습니다. 저희가 나눔의 행복한 라디오쇼 나행쇼 하면서 주로 좀 어린아이들도 많이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네. 오늘은 특별히 17살 상우입니다. 한참 지금 꿈을 꿀 나이거든요. 그렇죠. 꿈을 꾸고 막 달려나가고 싶고 하는데 이 귀가 안 들리고 네. 어려움이 많습니다. 네. 어머니도 아프시다 보니까 본인이 마음을 고쳐먹고 이제 뭔가 해야 되겠다. 음흠. 이렇게 맞습니다. 포부를 밝히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기특합니까? 우리 정병진 아나운서 네. 펌프물 본 적 있어요? 펌프질에서 물 긷는 거. 마중물이라고 하나요? 그렇죠. 네. 저는 어릴 때 마당에 펌프질을 하는 수도가 있었는데 네. 진짜 그냥 해선 절대 물이 안 나와요. 마중물을 부어 조금만 부어주면 콸콸콸콸 나오는데 그게 얼마나 고맙고 시원하든지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우리 이 상우군은 예. 지금 보니까 의지가 대단해요. 엄마한테 그래요. 사랑을 갚겠다 그러고 훌륭한 사람 되고 싶어하고. 그러니까 오늘 네. 주인공이 상우이기도 한데 네. 사실 중요한 게 또 어머니예요. 그렇죠. 상우가 지금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어머니가 좀 경제활동도 하면서 그리고 그런 요즘에는 그런 복지 체계도 잘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도 좀 활용하면 좋은데 거동 자체가 어렵고요. 네. 지금 투석합니다. 신장 투석을 하루에 4시간씩 하기 때문에 제대로 일을 하러 갈 수가 없어요. 이런 점이 굉장히 좀 안타깝고. 게다가 이제 신장 기증을 하고 싶어 하는데 엄마 어려서 안 되는데 좀만 기다려 하는 우리 상욱은 예. 정말 대견합니다. 우리가 마중물을 좀 주자 네. 이런 차원이죠. 그렇습니다. 예. 자. 어렵지 않아요. 1688-3570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날씨가 마음에 드시거든. 이 아름다운 날씨를 누리실 수 있으시거든. 내가 사는 동안에 나는 참 행운이 있었어 라고 한 번이라도 생각하셨거든. 네. 오늘 한턱 쏘십시오. 네. 자, 우리 2999번님께서 문자 주셨어요. 지금 사연을 들어보니까 어린아이가 신장 기증까지 생각하다니 대견합니다. 아이고. 문자 주셨거든요. 네. 그렇죠. 어머니를 위해서 이 친구가 정말 사회복지사가 되는 게 꿈이래요. 그러니까요. 가서 남을 얼마나 돕고 예뻐요. 싶고 그리고 어머니를 천 면으로 만든 게 천 있잖아요. 정말 천으로 독특한 표현합니다. 표현이에요. 그 감수성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냥 얇고 보잘것없는데 이 활용을 하면 옷도 되고 그렇죠. 따뜻하게도 해주고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존재. 그러니까 엄마란 존재가 정말 그래요. 네. 이불이 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따뜻하게 날 덮어주기도 하고 그렇죠. 내가 아플 때는 내 상처를 동여매는 붕대가 되어주기도 합니다. 오, 천이라는 맞다, 게. 맞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우 아이가 네. 정말 이 엄마에 대한 사랑과 그리고 의지와 공부해서 본인이 사회복지사가 되고자 하는 그런 꿈을 이루는 데 있어서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네. 네. 1688-3570 네. 1688-3570번 이렇게 보내주시면 네.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YTN 라디오 문자번호는 샵 0945 네. 우물정 0945 유료 문자인데요. 예. 이 상우에게 힘내라고 응원 주셔도 좋고요. 그렇죠. 그리고 1688-3570 번호가 얼른 안 외워지셔서 아 어떡하지 기억 안 나는데 그러시면 그럴 수 있어요. 저희 샵 0945에 나도요 돕고 싶어요 힘내요 이런 문자 주시면 네. 제가 또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끝번호 1301번님 방송 들으면서요 상우와 나이가 동갑인 저희 아들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아들 돕는 마음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문자를 참여해 주셨어요. 네. 그럼 저희가 이 문자 주신 분들 중에서는 특별히 또 워터파크 원마운트 티켓도 드리니까요. 네. 샵 0945 우물정 09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놓치지 네. 마시고요. 지금 이 상우 또 어머니 이야기가 네. 추가적으로 더 들어왔는데 네. 그 발에 마비 증상이 있으셔서 아예 걷지를 못하신대요. 그렇죠? 눈에도 좀 이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머니는 올해 나이가 57 되셨어요. 네. 그러니까 잘 관리가 되면은 정말 많은 일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나이인데. 맞습니다. 일찍부터 고생을 했고 본인을 돌볼 수 없었던 것이 지금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제 아버지와 네. 이제 이별하셔서 지금 한부모 가정이거든요. 이 가정에서 여러분께서 좀 많이 도와주실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0311번님 누군가를 돕겠다는 생각은 계속했어요. 근데 기회가 없었습니다.
이번에 YTN 라디오 통해서 함께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런 분이 많으세요. 나 정말 좋은 일 한번 해보고 싶고 돕고 싶은데 어떻게 하지? 그렇죠. 방법 저희가 알려드립니다. 뭔가 거창한 게 아니에요. 그럼요. 자, 마중물이 돼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네. 번호 알려드리면 1688-3570입니다. 1688-3570번으로 이 가정, 상우 가정에게 희망을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저 진짜 전생에 상우군한테 빚졌나 봐요. 왜요? 본 적도 없는 상우군을 우리 둘이서 이렇게 막 도와주세요. 힘을 주세요. 정말 상우가 잘 됐으면 좋겠거든요. 네, 맞아요. 진짜 네. 이게 다른 사람에게 좋은 향수를 뿌려주면 네. 자신에게도 몇 방울 묻어서 나에게도 은란 향기가 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네. 여러분께서 이번에 한번 참여해 보시면 좋습니다. 네. 뭔가 거창한 게 나눔이 아니라 진짜 이렇게 한번 시도해보고 문자 한번 넣어보고 1688-3570 전화번호로 한번 전화도 넣어보고 네. 이런 게 첫걸음이죠.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너무 무시하시는 것 같아요. 어, 많이 왜요? 말씀 안 하셔도 딱 가긴 되셨어요. 1688-3570. 아주 그냥 속칭 세뇌를 시켜드리고 싶어서 1688-3570번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자, 근데 이 전화 한 통이 네.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지난 2월에 설 특집 생방송을 진행했어요. 아, 맞아요. 그때 당시 제가 진행을 했었는데 8살 정현인의 사연이었습니다. 네. 그 집은 이제 정현이와 아픈 할머니 둘이 살고 있는데 조손 가정이군요. 부모님이 네. 다 이제 집을 나가셨어요. 그런데 예. 어렸을 때부터 할머니 손에 자랐고요. 할머니께서는 시각장애 2급 판정 받으면서 경제활동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네. 생활비가 시급했는데 이때 방송하고 나서 총 86분께서 후원을 약속해 주셨어요. 어머나. 그리고 고마우셔라. 많은 분들 참여해 주시면서 성금이 600여만 원. 아이고. 모여서 정말, 정말 비중하게 저희가 전달을 했습니다. 네네. 네. 자, 여러분이 도와주셨던 그 정현이요. 네. 정현이 할머니께서 저희 YTN 라디오에 감사 메시지를 보내셨대요. 맞아요. 함께 들어보시죠. 네. YTN 라디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정현이 할미 되는 사람입니다. 지난 설날도 도움을 많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발 치료도 잘 받았습니다. 우리 정연이 학용품 일절 다 도움을 받아가 우리 정연이 학교도 잘 땡기고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아, 화장실도 너무너무 잘해줘가지고 우리 정연이 목도 다 잘 식이고 머리도 잘 감기고 나도 잘 쓰고 있고 뜻이 물도 잘 나고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곳에 YTN 라디오를 통해 많은 사랑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YTN 라디오 좋은 일 많이 하셨네요. 그렇죠. 예. 아니 정병진 아나운서가 더 네. 좋아하시네. 너무 좋죠. 진짜 이렇게 저희가 네. 방송을 통해서 내가 뭔가 이웃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게 네. 실제로 이제 손에 잡히잖아요. 이게 네. 결과가 있잖아요. 이렇게. 네, 할머니의 목소리를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서 네. 들으셔서 느끼셨겠지만 정말 감사하는 마음 그 진심이 느껴집니다. 네. 당장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요. 등록금도 없고 학용품 마련할 돈도 없고 막막한 상황이셨다죠. 네. 여러분의 도움으로 정현이가 지금 학교에도 아주 잘 다니고 있고요. 맞아요. 할머니께서도 치료를 받고 점점 좋아지고 계시다고요. 작은 기적을 여러분께서 일구고 계신 겁니다. 네. 오늘 상우에게도 여러분께서 이렇게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는 꿈과 희망을 주실 수가 있어요. 근데 네. 지금 이 상우에게 이 성금이 가게 되면 실질적으로는 어머니가 지금 굉장히 시급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네. 어머니는 이미 암 치료를 한번 받으셨어요. 받으셨죠. 당뇨가 왔는데 제대로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 합병증으로 인해서 네. 지금 시신경이 거의 터지기 직전이라 그래요. 아, 그리고 네. 다리. 발에는 마비가 와서 집 바깥으로 이동하는 게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 돈을 벌고 싶어도 나가서 일을 하실 수는 없고 아들은 옆에서
저렇게 착한 마음으로 엄마를 돕고 있는데 얼마나 답답하실까 싶어요. 부모된 마음으로서 굉장히 미워지죠. 그렇게 되면은 진짜. 네. 아, 자. 근데 사실 저희가 생방송. 좀 고민을 했잖아요. 아, 그렇죠. 왜 하필 5월이냐고. 5월. 네, 5월에는 정말 기념할 날도 챙길 가족도 또 축하해야 될 일도 너무 많아서 주머니 얇아지는데 어떡하냐고 저희 되게 고민했는데요. 근데 그래도 네. 그래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한 가지 희망은 네. 믿는 구석은 우리 YTN 라디오를 택하신 청취자 여러분들의 그 마음 하나 믿고 저희 생방송 지금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네. 1688에 3570번으로 네. 후원 전화 주실 수 있습니다. 이제 안내를 받으시면요. 뭐 정기적으로 할 수도 있고 또 다양한 방법이 있으니까요. 한번 상담이라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정기 후원을 부담스러워하는 분들이 많이 네. 계시거든요. 그래서 네. 다른 방법을 택하실 수도 있어요. 예. 자, 나누면 행복한 라디오쇼. 나행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엄마에게 희망을, 상우에게 꿈을. 오늘 정말 특히 이 상우를 기르고 계신 어머니께 여러분께서 힘이 되어주신다면 그 울타리잖아요, 부모는. 그렇습니다. 둥지입니다. 네. 여기서 아이가 무럭무럭 자라서 사회에서 또 좋은 사회복지사로 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네. 듭니다. 근데 6976님이시죠? 네. 네. 우리 아들이 아프고 어려운 이웃도 없는 사람으로 자라길 매일 기도했는데 이렇게 실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고맙습니다. 네. 아들 이름으로 전화 한 통에 사랑을 보냅니다. 라고 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참여하시면요. 진짜 결과가 참 좋아요. 저희가 이런 식으로 3월, 4월, 5월 쭉 계속해서 여러분께 도움을 주실 수 있는 이웃 아이들을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네, 또 있습니까? 3월에 네. 만났던 아이 중에 저희가 아, 예. 그 발달장애를 앓고 있는 동생을 엄마처럼 돌봤던 11살 학찬이 이야기를 아이고, 11살이요? 소개해드렸어요. 저런. 여기에도 제가 성금을 보냈고요. 네. 그리고 가정폭력 후유증으로 고통받고 있던 준순의 가정. 네. 여러분의 사랑으로 모인 350만 원 성금을 각각 전달했습니다. 예. 이게 다 전액 지원되거든요. 전화를 주시면요. 이런 네. 식으로 각 가정에 꼭 필요한 이 아이들에게 전액 기부가 되기 때문에 전혀 이게 혹시 제대로 다 갈까? 의구심을 가지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설마요. YTN인데요. 그렇죠. 그리고 이 월드비전과 저희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YTN 라디오와 월드비전이 함께하는 나행쇼인데요. 4월에는요. 네. 두 아이를 만났어요. 선천성 각막 혼탁 앞을 볼 수가 없는 아이인데 네. 아주 밝고 씩씩하게 살고 있는 7살 재은이네 가정. 여기에 저희가 320만 원을 성금으로 보냈고요. 네. 뇌병변 장애 앓고 있고 하지만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이 5살 찬순의 가정 고시원에 살고 있거든요. 아유 저런. 저희가 이 집에도 430만 원의 성금. 이게 다 여러분께서 보내주셨던 성금입니다. 와. 이걸 다 전달했습니다, 저희가. 우리 청취 여러분들 최고시군요. 네. 정말 멋지세요. 저희 YTN 네. 라디오 듣고 계신 분들이 이렇게 십시일반 보내주신 네. 것이 커다란 성금과 또 아이들에게 이 가정에게 큰 기쁨으로 돌아갔습니다. 네. 오로지 사람만이 그 자신과 동종인 다른 인간들을 돕습니다. 네. 사람만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훌륭한 일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그 사연을 듣다가 네네. 아니 그럼 이 집 아버지는 뭐 하는 양반인데 이렇게 됐어라고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저희가 좀 그렇죠. 고민을 했는데 네. 뭐 말씀드려야죠. 네, 아버지가 이제 그 이혼을 한 가정인데 네. 그 아이 출생 신고를 위해서 필요한 그런 재정을 까지 드렸는데 그걸 있잖아요. 그것 5만 원 없어가지고 빌려가지고 5만 원 드리면서 출생신고 해달라 했는데 그렇죠. 아휴 그걸 가지고 가버리셨대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아유, 어머니 혼자 아이를 키우기가 학생을 키우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고 경제활동 자체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은 어머니 아버지 역할을 이렇게 시민사회가 함께 힘을 모아서 그렇습니다. 해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1688에 3570번으로 여러분께서 희망과 꿈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샵 0945번으로 문자 주시면요. 저희가 여러분의 사연도 소개해드리고 여러분의 격려 문자도 방송해드리고요. 워터파크 원마운트 티켓까지 선물로 보내드릴 테니까요. 참여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ITN 라디오를 듣고 후원 신청을 해주시는 분들은 다른 경로를 통해 신청해주시는 분들보다 더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흘려들으실 수도 있는 내용인데 운전을 하시다가 차를 세우고 우리보다 더 들뜬 그런 새로운 목소리로 후원 신청을 하시거나 정말 마음을 담아서 행복해 하시면서 전화를 주시거든요. 운전을 하시다가 차를 세운다는 게 사실 보통 일은 아니잖아요. YTN 라디오를 통해 도움이 필요한 우리 아이들에게 더 많은 사랑이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Imagine all the people living for 참 고운 목소리, 따뜻한 목소리의 이 주인공은 누구세요? 이분이요. 여러분께서 1688-3570으로 전화를 거시면 이 상담사분께서 봤습니다. 아, 그 전화 상담사. 네. 아, 정말 아름다운 분이시군요. 네, 이렇게 고맙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전화 주시면 저희가 이런 상담사분들이 기다리고 계세요. 네. 정성스럽게 여러분에 드리고요. 네. 지금 이제 이매진이 나가고 이 노래. 네. 이매진이 정말 세계의 그 평화와 그 안녕을 노래하는 이런 노래. 네. 저희가 또 색다른 목소리로 또 듣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께서 참여해 주시면요. 정말 소소한 그 평화, 이 땅에 곳곳의 가정마다 평화와, 작은 평화가 그럼요. 이제 미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 나행쇼. 저희가 나누면 행복한 라디오쇼를 진행 중인데. 네. 전화 지금 막 주고 계세요. 네,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1688-3570이라는 후원 전화.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신데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우리 YTN을 청취하시는 청취 여러분들은 이런 분들이시군요. 네. 자, 네. 이쯤에서 또 특별한 분이 전화로 우리 상호를 응원해 주기 위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네. 작년 한 해 동안 매달 나누면 행복한 라디오쇼의 진행을 맡아주셨었다고요. 네. 나눔의 아이콘과도 같은 분, 반가운 목소리 탤런트 이훈 씨 연결돼 있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래간만이에요. 네. 아, 이훈 씨만 보면 왜 이렇게 힘이 나죠? 닉선 씨와는 좀 안면식이 있는 거죠? 제가 팬이에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훈 씨 반갑습니다. 저는 정병진 아나운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저희 YTN 라디오 듣고 계신 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청취자 여러분. 아유, 오늘 아주 날이 좋은데. 아, 이렇게 좀 봄날 좋은 소식, 좀 행복한 소식 좀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한테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네. 이훈 씨가 그 월드비전 홍보 대사이시면서 나행쇼의 네. MC 활약을 하셨잖아요. 맞아요. 네네. 정말 얼굴만 봐도 정의롭고 사랑이 넘칠 것 같은 우리 이훈 씨인데.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 나눔에 관심을 갖게 된 뭐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어요? 아, 저는 사실 그 월드비전 이제 홍보대사를 하면서 이제 봉사활동을 하게 됐는데요. 아하, 예. 그 드라마에서 제가 정혜리 선배님, 연기자 정혜리. 네. 저는 엄마라고 하는데. 네. 드라마에서 제 엄마로 나오셨었어요. 네. 네. 근데 저희가 이제 사랑과 야망이라는 드라마를 같이 했는데. 그렇죠, 그렇죠. 예. 드라마 끝나고 우리가 뭐 뜻깊게 여행을 가자, 뭐 이런저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랬더니 정혜리 엄마가 그럴 거면 우리 봉사활동을 가는 게 어떻겠냐, 드라마 끝나고. 역시. 그래서 정혜리 엄마랑 저랑 조민기. 네. 조민기 형님이랑 아프리카로. 어머나. 그 월드비전과 함께 봉사활동을 다녀왔어요. 아, 그랬군요. 그러셨구나. 예, 그때부터 제가 정혜리 엄마를 지켜보면서. 네. 아, 나도 무슨 내가 도움이 되겠냐만은 작은 힘이지만 열심히 한번, 봉사활동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마음먹고 이제 활동을 하게 된 거죠. 그래요. 아, 참. 정말 멋지고 아름다우십니다. 네. 네. 아, 또 이윤 씨. 저는 아니고요. 네네. 정혜리 엄마 그냥 보고 저는 100분의 1도 못하는 것 같아요. 따라다닌 것도 훌륭하세요. 예, 그냥 저는 그냥 하라는 대로 하고 있습니다. 정혜리 엄마가 절로 가서 해라. 그럼 절로 가서 봉사활동하고 일로 와라. 그럼 여기 와서 봉사활동하고. 아니, 근데 그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분이시죠. 우리 네. 이윤 씨가 정말 그렇게 옆에서 누군가 이야기를 하고 또 몸소 보여주더라도 본인이 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맞습니다. 네. 근데 또 특별히 나행쇼를 진행하면서 우리 포기를 네. 모르는 남자 이윤 씨께서는 좀 기억에 남는 일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매회 기억에 남았어요. 아, 매회. 매회 기억에 네. 남았는데 무엇보다도 청취자 여러분들이 사실 지금 청취자 여러분들도 많이 힘드실 텐데도 불구하고 네. 서로 도와주시려고 막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시는 모습들 너무 감동적이었는데 그중에 뭐 병원에서 집까지 거리가 멀어서 이 교통비가 너무 많이 들고 아이가 몸이 불편하니까 이동 수단이 없다 그랬더니 어떤 택시 기사님이 어머나 그 내가 매주 데려다 주겠다 어머나 아, 그랬군요 그랬던 분도 계셨고 와. 또 어떤 그 아픈 아이가 이 기저귀가 비싸잖아요 그래서 네. 한 번 쓴 기저귀를 말려서 또 쓰고 또 쓰고 또 쓰고 이런 안타까운 사연이 있었는데 그랬더니 어떤 기저귀 회사에서 아 그럼 우리가 전량 그 기저귀를 대주겠다 라고 했던 회사도 있었고 그래서 저는 나행쇼 하면서 예. 야 우리 대한민국이 진짜 아름답구나 대한민국이 살만한 나라구나 그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예. 아 근데 또 저 이훈 씨가 예전에 사비로 그 도시락 100개를 후원한 적도 있으시다면서요 아니 그건 뭐 아니 그건 뭐 자랑하실만해요 아니 제가 안 받는다고 그랬는데 나이츠에서 출연료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나. 그 출연료 그걸 모아가지고 제가 네. 이제 뭐 도울 수 있는 아이를 좀 도왔죠 네. 그러셨구나 아니 근데 지금요 네. 되게 특이한 상황이 또 벌어진 게 이훈 씨가 방금 기저귀 후원 이야기 해줬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 기저귀 업체에서 비싸니까 후원해 주겠다고 예, 예. 오늘 저희 사연의 주인공이 전상우라는 아이입니다 예, 예. 귀가 안 들리는 아이거든요 지금 왼쪽에 의해서 예, 오른쪽까지 예. 안 들리고 저희가 앞서 소개를 해드렸는데 지금 보청기를 후원하겠다는 어머. 연락이 왔어요 어머 지금요 아, 이거 네. 보세요 진짜 따뜻한 귀여운 분들이 계십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와, 야, 어머 어머나 신기하죠. 대한 보청기에서요. 네네. 저희 예. 방송 들으시면서 연락을 주셨어요. 아, 예. 진짜요? 우리 상욱은 사연이 너무 안타깝다고 하시면서 보청기 후원하시겠다는데요. 야, 아유, 감사합니다. 아니 이훈 씨가 이게 뭔가 예. 있어요. 행운의 남자입니다. 맞아요. 아 이럴 때는요. 이럴 때는 더 좀 이렇게 선처 좀 해주셔야 됩니다. 이 보청기는 대한 보청기입니다. 네. 여러분. 네, 이렇게 좋은 일을 하십니다. 아, 정말 그렇죠. 좋네요. 이 보청기 있으면 또 공부도 잘할 수 있고. 그럼요, 그럼요. 우리 네. 상우가 정말 공부 열심히 해서 꿈도 이룰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야. 저 이훈 씨가 무슨 특별한 힘이 있으신 것 같긴 해요. 정말. 아, 그러네요. 저기 이훈 씨, 다 예, 우리 예, 예. 상우한테 네네. 네. 격려의 한 말씀 좀 해주세요. 좋습니다. 상우야 이렇게. 예, 그 보면은 누구나 다 이렇게 한 가지씩 아픔이 있고 물론 또 우리 친구가 더 또 아프겠지만 꼭 이겨내시고 충분히 극복할 수 있으니까 네. 용기 내고 힘내서 네. 꼭 그 꿈을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하십시오. 힘내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훈 씨. 네. 아, 참 사실은 일도 좀 잘 됐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네. 또 긍정의 감사합니다. 기운을 네. 방송에서도 예. 많이 많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훈 씨 고맙습니다. 네, 건강하십시오. 네. 네, 탤런트 이훈 씨였습니다. 아니, 이훈 씨가 출연료를 안 받겠다 그러셨으면 난 어떡하라고. 아, 나도 안 받을래요. 아, 진짜요? 네, 안 받을. 김혜민 프로듀서 들으셨죠? 어, 나 안 받을게요. 뭐 얼마 주신지 몰라요, 사실. 저희가 기부로 돌리겠습니다. 상우한테 다 줄 테다. 네. 네, 정말 네. 우리 상우에게 정말 꿈을 이루는데 여러분께서 네. 그 여러분의 도움, 전화 한 통이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1688-3570번입니다. 네. 정말 귀한 번호고요. 1688-3570으로 여러분께서 후원 관련한 상담, 특히 상우와 관련해서 네. 내가 꼭 지원하고 싶다 하는 분들 주저하지 마세요. 암벽타기 같은 거 해보신 분들은 아시지만은요. 이렇게 다음 밟을 돌이 없으면 네. 진짜 막막한데 그 돌 하나 톡 튀어나와져 있으면 바로 올라갈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상우에게 필요한 건 그 돌, 톡 튀어나온 돌입니다. 아, 네. 그렇죠. 여러분이 그걸 해주실 수 있고 그렇죠. 바로 그게 큰 복을 짓는 길이세요. 1688-3570. 이 네. 번호 꼭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 상우가 이렇게 귀가 안 들린다고 하니까 이렇게 연락을 주신 대한보청기 네. 다시 한번 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감사한데요. 너무 감동받았어요. 아 대한보청기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자, 지금 라디오를 트신 분들은 네. 이게 무슨 얘기지? 어떤 아이 얘기지? 궁금하실 것 같아서 맞아요. 오늘의 주인공 전상우 군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해드릴게요. 맞습니다. 어렸을 때 이제 귀가 점점 빨개지더니 아플 때마다 이게 이유를 모르니까 후끈후끈하고 열감이 있어서 냉장고에 머리를 넣고 식히고 그랬대요. 그때 개입했으면 나을 수 있었는데 할 그때만 수가 없었어요. 하더라도 나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네. 치료 시기를 놓치면서 지금은 왼쪽 귀가 안 들리고 있고요. 이제 오른쪽 귀까지 점차 안 들리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어머니 계신데요. 어머니는 암 치료 받으셨고 당뇨 걸리셨는데 이 합병증 때문에 시신경은 터지기 일보 직전 그리고 발의 감각이 없어서 바깥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그동안 청소 일도 하시고 다양한 그 활동을 하시면서 애쓰셨는데 지금은 이런 지경입니다. 네. 조금만 여러분이 힘을 주십시오. 저희가 다시 한번 그 지금 방송을 못 들으셨던 분들을 위해서 짧게 한번 우리 상우 군의 사연이 어떠한지 네. 어머니의 목소리 한번 그리고 상우의 상황 한번 들어보시죠. 와이첸 라디오 희망나는 프로젝트 나누면 행복한 라디오쇼 배우 정혜리가 전하는 세상과 소통하고 싶은 17살 상우의 이야기입니다. 상우야! 전상우! 뭐야? 나 불렀어? 8살 때 왼쪽 청력을 잃은 상우. 시간이 지날수록 한쪽 귀로 들리는 소리마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계속 엄마 귀가 아파 막 그래 열이 나 열이 불덩이 같고 그러니까 지가 급하니까 애기가 냉장고에 냉동실에 머리 박고 그게 한 4, 5년 그러더니 중학교 들어갈 쯤 돼서 아예 귀가 망가져서 그런지 하여튼 혼자 상우를 키우면서 꾸준 일도 마다하지 않던 엄마 하지만 당뇨 합병증으로 쓰러지면서 이제는 상우가 소리를 잃어가는 걸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풀 뽑다가 쓰러졌죠. 콩팥이 신장이 50% 이상이 녹아서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큰 병원으로 가야 된다고 지금 투성만 하고 있어요. 이렇게 아들에게 한없이 미안한 엄마지만 상우에겐 엄마가 세상의 전부입니다. 저희 엄마는 이제 천이랄까 천 천이라는 게 되게 얇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활용을 하면은 사람들한테 따뜻한 옷이 될 수도 있고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자신을 포기하지 않는 엄마처럼 상우도 꿈을 이루어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싶습니다. 도와주는 걸 좋아해요, 사람들한테. 그래서 꿈이 사이복지세요. 여러분의 전화 한 통으로 상우의 꿈을 이루어줄 수 있습니다. 정기 후원 전화 1688-3570 1688-3570 이 프로그램은 YTN 라디오와 월드비전이 함께합니다. 네. 지금 문자도 또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3999번님 힘내십시오. 이렇게 짤막하지만 힘주어서 문자를 주셨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정혜리 씨께서 역시 그 따뜻한 호소력 짙은 목소리로 상우 얘기를 전달해 주셨는데 네. 어머니가 이 몸을 조금만 거동을 하실 수 있으면 경제활동이 가능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 어려운 시기를 건널 수 있게 여러분이 좀 힘을 주십시오. 이제 여러분께서 후원을 해 주시면 치료비로 많이 갈 거예요. 그렇죠? 어머니 치료비로 많이 들어갈 거고 네. 어머니가 건강을 되찾게 되면 상우가 공부할 수 있게끔 뒷바라지할 그렇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네. 되는 거죠. 그 보청기 대한보청기에서 해주신다니까 이제 공부 더 집중할 수 있어서 맞습니다. 훌륭한 사회복지사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네. 여러분께서 전화 1688-3570번 네. 1688-3570으로 전화하시면 우리 상우에게 사회복지사라는 꿈 그리고 엄마의 건강 회복이라는 희망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 마틴 루터킹 목사 I have a dream 뭐 유명한 연설 있잖아요. 네. 저 갑자기 꿈이 생겼어요. 어떤 꿈이죠? 다음번 우리 나누면 행복한 라디오 쇼에서는 지난번 상우의 사연이 이랬었죠 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희가 앞서서 정연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네. 네. 그때 전상우 군의 사연을 들으신 많은 청취자 여러분들이 이렇게나 도와주셨어요. 정말 대단했습니다. 맞습니다. 그 얘기를 꼭 해보고 싶은 꿈이 생겼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방송이 끝나더라도요. 계속해서 네. 후원 전화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1688-3570 1688-3570번이니까요. 꼭 기억하셨다가 여러분께서 후원 전화 나중에라도 꼭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정병진 아나운서랑 네. 저랑 처음 만나서 방송 호흡을 맞춰봤는데 그래요.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상우를 그랬습니다. 너무 사랑하게 된 것 같아요.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기상캐스터 이익선 씨와 이렇게 네. 또 귀한 일을
해봤습니다.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프로그램 끝까지 청취해주신 우리 YTN 라디오 청취자 여러분들 정말 고맙습니다. 자, 지금 흐르고 있는 곡은요. 변진섭의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 네. 저희가 준비한 마지막 곡이고요. 네. 자, 정기 후원 번호 다시 한번 날려주세요. 1688-3570 1688-3570번입니다. 네. 한 시간 동안 행복 나눔에 동참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문자 참여해주신 분들 저희가 따로 연락드릴게요. 지금까지 YTN 라디오와 월드비전이 함께했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정병진이었고요. 저는 이익선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나의 손